오늘의 뉴스9입니다.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영하 17도, 대관령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. 비경계의 정체는 오후 4, 5시 절정을 이룬 뒤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. 미국 LA 인근에서 설맞이 행사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. 용의자인 중국계 7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기현 의원은 유기견 봉사활동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은 원로들을 만나며 나경원 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모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검찰 소환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휴 직후 당내 강성파 철엄회 모임에 참석합니다.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며 공공임대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겼습니다. 역전세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더 살아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순천만을 찾은 흙 구름이가 3배 늘었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